안녕하세요. 향기소리 성경학교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 세움 시리즈 열 번째로서 서로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한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서도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은 앞의 명령과 아주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명령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다른 사람의 죄짐을 져주는 것, 곧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용납한다는 말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이한 개성과 약점을 끈질기게 참고 견딘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죄를 범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위 사랑스럽지 못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바울이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한 두 기절, 즉 에베소서 4장 2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오래 참음이란 말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또한 골로새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것보다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기대하는 정도가 더 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만큼 다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가족끼리 날마다 매주마다 그리고 1년, 2년 시시때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못한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이상으로 자식들로부터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들 역시 다른 어른들에게보다 자기 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합쳐서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도 보여집니다. 교회 내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특이한 개성도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도전입니다. 곧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참지 못하는 시험에 빠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판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직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바울의 삶의 본이 되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본 것과 그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체험한 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서로서로를 용납한다는 것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점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명령을 한 직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용납,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고의적인 의지의 행동을 수반합니다. 진정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기독교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서로 세움 시리즈 열 번째로서 서로서로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